이것 때문에 찍을 거예요. 알았죠? 자, 로마 갑시다. 자, I was thrilled. 처음부터 잘 보세요. 알았죠? I was thrilled 그랬어요. 나는 황홀했습니다 라는 얘기지. 우리나라에서 스릴이란 말 많이 쓰는데요. 수동의 형태로 쓴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여기 위에 써놨네요. 현재 분사를 쓰는 경우는 의미상의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됐니?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가 그 감정을 느낄 때는 PP 형태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느낀 거기 때문에 was thrilled가 되는 거고요. 내 사촌인 수지가 나를 이탈리아로 초대했을 때 나는 황홀했습니다. 동격의 콤마공. 이탈리아가 뭐냐? 한 나라인데 in southern Europe입니다. 유럽 남부 지역에 있는 한 나라인데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는 예입니다. 단수라서 S 붙이셔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looks like a boot, boot처럼 생긴 요. She had a few days. A few 다음엔 복수명사 쓴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며칠이 있었는데 오프하는 며칠이 있었다라는 얘기야. 오프는 근무를 안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학교를 쉰다는 의미로 쓰였고요. From 뭐로부터 쉬는 며칠을 가졌냐 하면 studying music, 음악을 공부하는 거. 음악 유학 갔나 봐요. 그죠? 이탈리아로 이제 음악 공부를 위해서 갔는데 컨저베터리라는 단어는 여기서 음악 학교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컨저베터리는 뜻이 되게 많아요. 원래 네 그래요. 하여튼요. So 그래서 week 우리는 spend 보낼 수 있었어요. A week 일주일을 함께요. 로마와 베니스에서. 어려운 건 없고요. 시제 체크하셔야 되겠네요. Had never been abroad입니다. 꼭 체크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여행기를 쓰는 건 시제를 과거로 써줘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 여행을 간 것보다도요. 로마로 간 것보다 그 이전의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대과거인 과거완료를 써야 되고 never가 들어간 거 보니까 이건 현재완료, 과거완료 용법 똑같이 네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경험을 나타낸다. 그래서 I had never been abroad. 나는 해외에 있어 본 적이 없다. 다녀와 본 적이 없다. By, 어떻게요? Myself. By myself는 여기서 똑같은 말 써있는 거 보이죠? 홀로입니다. 되니? 혼자서 나는 해외에 나갔다 온 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이 말 좀 이상하지 않아요? 뒤에 보면 우리 뭐라고 나와요? 인생은 책 한 권이다. 인생을 여행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건 한 페이지를 읽었다. 나는 두 페이지를 읽은 셈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해외에 한 번 간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해외에 홀로 나가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랑은 나가본 적이 있다는 얘기 아닐까? 아니, 영어쌤이 자기 나라랑 그게 무슨 말인데? 아니, 이 문장도 자체만 놓고 나도 그 의미인 줄 알아. 아는데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홀로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 해외에. 홀로 가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 명이서는 가본 적, 가족과는 함께 가본 적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 뉘앙스가 그지? 근데 맨 뒤에는 나 여행 한 번 가본 거잖아. 자기 나라에서 태어난 거 한 번. 해외여행 요번에 이탈리아 간 거니까 두 번. 그래서 난 두 페이지를 읽었다고 나오잖아. 근데 여기는 홀로 가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가족과는 가본 적 있다라는 거 아니야? 자기 나라에서 살았어. 제주도 간 것도 해외로 치는 거야? 난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하던데. 아니, by myself는 여기서 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혼자 간 것만 책으로 치는 거 아니에요? 어? 혼자 간 거 뭐? 혼자 간 것만 책으로 치는 거. 혼자 간 것만 책으로 치는 거야? 그런 거지 같은 경우가 어딨어, 이씨. 그건 조건이 없잖아, 뒤에. 난 그래서 이거랑 그거랑 내용이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시험 문제에 만약에 질문을 전체를 다 주고 글쓴이는 해외여행을 몇 번 가봤습니까? 그럼 몇 번이라고 써야 돼? 한 번. 한 번이라고 써야 되는 게 맞지? 한 번을 써야 되는 게 맞아. 난 그래서 이 문장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만약에 막 그런 거잖아요. 이 지문을 읽고 알 수 있는 걸 골라라. 그런데 글쓴이는 가족들과는 해외여행을 가본 적도 없다라고 하면 막아요. 틀린 거지. 왜요? 그 말이 없으니까. 그건 우리가 추측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 영어는 내가 얘기했잖아. 추론으로 답을 쓰는 건 안 돼. 무조건 있는 사실로만 써야 되거든. 근데 이 말이 그 말하고도 사실은 똑같은 말이거든. 지은이는 다른 사람과 여행해 본 적이 있다. 해외여행을. 이게 과연 틀린 말이냐. 우리가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아요. 없던 걸로 합시다. 알았죠. 그런 시험 문제는 나올 리가 없으니까. 아 근데 내가 이거를 4년째인가 가르치고 있는데
이 글을 볼 때마다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지. 아니 씨 혼자 여행 간 적이 없다며 해외여행을. 그럼 딴 놈하고 간 적이 있단 얘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미안합니다. 내가 미쳐서 그래요. 알았죠. 자 하여튼 우리 중요한 건 뭐예요? 시제 꼭 체크해요. 헤드 PP 체크하셔야 되고 네버가 들어가서 경험을 나타냅니다. By myself는 alone의 뜻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And 그리고 I was a bit worried. 여기도요. Was worried. 나는 약간 걱정했다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 위에 써있는 거 보여요? Anxious라는 단어 보입니까? 아, 그래서 걱정스러워하는 이라는 형용사죠. 나는 약간 걱정스러웠습니다. Worried를 anxious로 바꿨어도 됩니다. But 하지만 after the long flight for 12 hours 12시간의 비행 이후에 나는 기뻤습니다. 여기도요. 수동의 형태요. 됐나요? 기뻤다. 뭐하게 돼서? 여기 체크하셔야 되겠네요. 투부정사의 수동형입니다. 환영을 한 겁니까? 환영을 받은 겁니까? 받은 거지. 그래서 to be PP 써주셔야 돼요. To greet 쓰시면 안 됩니다. 어법 꼭 체크하시고요. 환영 받아서 누구한테요? My cousin한테요. Leonardo da Vinci 국제공항이요. 로마에는. Since는 뭐뭐 때문에 as나 because의 의미고요. 이탈리아는 7시간이 이제 서울보다 느리기 때문에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시간 계산하는 거 나중에 잘하라고 얘기했어요. 알았죠? 서울에서 1월 6시에 출발했다. 거기는 무슨 요일 몇 시에 도착하겠는가? 와, 씨, 잘 푸세요. 알았죠? 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12시간이 걸린다? 12시간 걸려서 뒤로 빠꾸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거 잊어먹지 마세요. 그래서 7시간이요. 나는 그 시험 문제를 다른 학교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험 문제를 보는 순간 와, 씨발 산수 못하는 애는 영어도 못 풀겠구나. 이 거지 같은 문제가 어딨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여튼 I was quite exhausted. 여기도요. exhausted. 일이 조심하셔야 돼요. exhaust라는 단어가 원래 또 뭐라고요? 지치기 하답니다. 그래서 나는 지쳤다라고 해야 되니까 수동 형태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sleepy. 얘도 과거 분사지만 형용사. 얘도 형용사죠. Y요. sleepy요. 어젠가 오마주학교 3학년 문법 문제를 푸는데 not only A, but also B에서 A하고 B를 동일한 형태를 써줘야 되는 거 알죠? 거기에 not only A 자리에 cold가 써있고 날씨가 춥고 눈이 내렸다거든? 추울 뿐만 아니라 눈이 내렸다? not only 다음에 cold 써있고 but also 다음에 snow를 딱 써놨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snow의 형용사형 알아요? snow 위야 Y 붙여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snow는 동사 아니면 명사입니다. 알았지?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애들이 그걸 다 틀리길래 슬리피입니다. Y 붙이셔야 돼요. 알았죠? 형용사입니다 이거. When I got there, 내가 거기 도착했을 때 However, 연결사 조심하라고 그랬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 연결사 들어가 있는 건 무조건 뭐 조심해야 돼? 끼워넣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여기까지 무슨 내용인데 도착했을 때 존나 피고 졸렸다. 하지만 다른 내용 역접이잖아. 뒤집어버리는 거라고. I forced. force는 오형식으로 쓰였고요. force, myself가 목적어, to say, 목적격 보호입니다. force, 목적어, 초부정사, 오형식. force는 강요했다의 뜻이에요. 나는 직역하면 나는 강요했습니다. 내 자신이 뭐하도록? to stay, 유지하도록. 여기서 to stay는 준동사인데 준동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니까 뭔가 또 가져야 되거든요. stay는 이형식 동사로서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awake라는 형용사를 또 써줘야 돼요. 됐네? 나는 강요했습니다. 내 자신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뭐하도록? To begin my dream, 내 여행을 in earnest, 본격적으로 나의 여행을 시작하기 위하여. 됐나요? 그래서 however가 들어가죠. 피곤하고 지치면 자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그걸 뒤집어버리는 거니까 however가 들어갔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야, 나도 이 포즈하고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웃었냐, 씨. 이거 언제 이 포즈라고 찍었냐면 너네 고양시에 있는 스타필드 알아요? 스타필드 고양? 거기 가면 루프탑 수영장 있는 거 아니? 맨 위에 수영장? 맨 위에 옥상에 수영장 있어. 거기 가서 사진을 내가 이렇게 하고 찍었거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앞에 이제 북한산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산 배경으로 찍었는데 이거 그 애기들 오겠어요? 중3 애들 중3 애들 뭐예요? 어? 중3 애들 두 명이 누구야? 미쳤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야? 대신 시작하기 전에 말이야. 대신 시작하기 전에 중3 애들 두 명 어디 갔냐고? 아, 우리 같이 수업했던 애들? 네. 학교 내신 수업하고 있지. 맞아요. 왜? 남자애 마음에 들었어? 누구? 운정 중단인 애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신율 중단인 애 얘기하는 거야? 어, 신율이 있어요? 어. 후배. 어, 후배였어? 백시우, 걔가 신일중. 되지 마요. 석준이가 운정중. 응?
응, 다니던. 둘 다 애들 괜찮지. 응. 착하고. 어디 씨. 연하를 저 미친 거 아니야, 이씨. 그냥 못생겼나 해가지고. 각 학교 내신하고 있죠. 어. 요번에 정규반 하면은 다시 올 겁니다. 어. 다시 고1반에서 수업을 듣게 될 거예요. 대신고 1의 월수군반에 있는 한 누나가 너희 둘을 그리워했다라고 해서 내가 얘기를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 가봅시다. 로마는 like 뭐와 같았습니다. 거대한 박물관. 나에게 있어서는 거대한 박물관과 같았던.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사이트싱은 관광이란 단어입니다. 콜로세움. 제일 첫 번째 여행지 콜로세움. 얘들아, 어디 어디 갔었는지 순서대로 기억하고 있어. 알았지? 맨 처음에 콜로세움입니다. Nowadays 요즘에 그랬으니까 시 현지. 아니 죄송할 거 없는데 핸드폰 바꾸고 싶구나. 네. 나한테 얘기해. 던져줄게. 어. 나 핸드폰 잘 부셔. 자, 요즘에 캔입니다. 현재 시제야. 요즘이라고 했으니까 현재 시제 써야지. 우리는 단지 볼 수 있습니다. A part 한 부분만 볼 수 있는데요. What 꼭 체크요. What. 와씨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완전한 명사죠. 어느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주어, 뭐, 보, 그 다음 뭐? 전시사 뒤. 오브라는 전시사 뒤에 써 있는 거 보여요? 뒤에는 불완전해야 된다고 그랬죠.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뒤에 뭐가 없나요? 주어가 없네요. 됐나요? was 나와 있는 거 보니까요. 됐니? 그래서 was입니다. 어법 조심하시고요. what was once. 여기는 was 쓴 거 보여요? 여기는 can이었잖아. could가 아니다. 됐냐? 한 부분, 한때, the est, 최상급의 구조. 한때 최상급의 구조물이었었습니다. 과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was 쓴 겁니다. In the ancient world, 고대 시대예요. 고대 시대니까 과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was 써야지. 됐냐? 어. 고대 시대에 한때 가장 최고의 구조물이었던 한 부분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it, 가짜 주어 체크하시고요. 어법 조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 that, 접속사, to think 이하가 진짜 주어. 됐어? 자,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뭐, 겠냐라고 생각한 것이 나를 놀라게 했다야. 이선에스카지 않습니다. 가주와 진조 꼭 체크요. 대신 띵크에 걸리는 겁니다. 접속사니까 뒤에 완벽한 문장이요. 사람들이 지을 수 있었구나. 그러한 구조물을. without, 뭐 없이도, 현대 건설 장비 없이도. 현대 건설 장비 없이 그러한 구조물을 사람들이 지을 수 있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니까 그것이 나를 놀라게 했다. The Colosseum은 has 80 arches, 80개 아치를 갖고 있는데 through which, 졸라 중요해요. 됐나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꼭 체크하시고 뒤에는 완벽한 문장.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could go in out,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15분 안에. 뒤에 완벽한 문장이라고요. 이해되냐? go는 자동사야. 알았지? 자동사니까 뒤에 완벽한 문장입니다. 목적어 취하지 않습니다. through which 꼭 체크하세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as는 when의 의미고요. reach는 타동사라는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뒤에 전치사 없습니다. 알았죠? 내가 도달했을 때 어디? 꼭대기요. stairs inside 내부에 있는 계단 꼭대기에 내가 도달했을 때 난 look down 내려다 봤습니다. and 이거 나는 거의 듣는 것 같았습니다. 관중들의 환성 소리를 들었다고요? 못 들었어요. 거의 들을 뻔했다. 시험 잘 봤니? 예, 잘 봤어요. 거의 100점 맞을 뻔했어요. 100점 못 맞았단 얘기예요. 알았죠? 똑같은 거. 다음요. 수지와 나는요. 걸었어요. work 자동사입니다. 여기도 일형 시동사로 써 있는 거 보이죠? along a path, 길을 따라서. leading, ing 조심하세요. 이끄는입니다. 되니? leading away, 바깥으로 이끄는. from the Colosseum으로부터. and it heard, 병렬 구조네요. 과거요. 들었습니다. 떨어지는 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falling water입니다. falling water. 됐냐? 야, 떨어진, fallen 쓰면 안 돼. 떨어진 물소리를 어떻게 듣냐? 바닥에 이렇게 있는데 물소리를 어떻게 들어? 떨어지고 있는 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즉시요. 됐냐를 알았습니다. 접수사 뒤에 완벽한 문장. We were near. 우리가 근처에 있구나. The famous, 유명한 트레이 분수. 전설은 말합니다. 대신 접속사 뒤에 완벽한 문장. 동전 한 싱글 코인 들어온 PP 꼭 체크. 뒤에 전면구 나와 있는 거 보여? 제발 외우지 말고 이해하라고 그랬지. PP 뒤에 전면구. 분수로 던져진 동전 한 개는 will ensure 보장한다. A return 되돌아오는 걸 로마로요. 그 다음 second coin은 will bring 가져다 줄 거야. 진정한 사랑을. And 그리고 third coin 다음에 will bring 생략돼 있죠. 그죠? 가져다 줄 거다. 뭐를요? 결혼을요. I threw one a coin.
코인 하나를 던졌어. 내 어깨 너머로요. 분사구문 이거 별표하셔야 됩니다. wishing 바라면서. A return 되돌아오는 것을 바라면서. 이탈리아로 someday 미래 언젠가. 이거 마지막 문장 별표하세요. 내가 감옥적어 진목적어는 무조건 서술형 아니면 어법으로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작 가능하셔야 돼요. 됐나요? find 감옥적어 얘 누구라고? 목적격 보호. 여기 이하가 뭐라고? 진짜 목적어. 됐니? it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알았지? 나는 알았어요. 뭐를요? 된 이하가 재미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됐어? 해석할 때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재미있구나. 뭐가? 된 이하가 재미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Even 심지어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전 세계의 바로 반대편, 건너편에서도, 조차도, 여기서부터 대세 걸리는 주어동사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wish for, 같이 외우시고요. 뭐뭐를 희망하는구나. Simple things, 단순한 것들. Like 뭐, 동전 하나, 동전들, 동전 세 개. 됐어? 로마로 되돌아오는 거 행복을 나타내는 거고, 진정한 사랑, 그 다음에 결혼까지요. 이 말은 뭔데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구나.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니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 그지? 니네들 지금 한참 좋은 시절에 왜 날씨도 좋은데 밖에서 뛰어놀고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왜 이 학원에 답답한 곳에 와서 왜 수업 듣고 있는데 이거와 이거와 이거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알았지? 행복을 위해서. 미래 행복을 위해서. 그 다음 미래의 진정한 사랑은 대학가도 안 생깁니다. 알았죠? 꿈꾸지 마세요. 결혼이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나도 했어요. 되게 세게 운다, 찬미야. 나 삐졌다. 너 우리 와이프한테 이른다, 너. 자, 하여튼 세 가지요.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똑같구나 라는 걸 느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가봅시다. 후 누가 로마에서 누가 놓칠까요? 놓칠 수 있을까요? 기회를 방문할 바티칸 시티를. 동계의 컴마고 바티칸 시티는 어떤 곳인데요? The place 다음에 장소, where, 관계, 부사 꼭 체크하시고 아래도 보이겠지만 위치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뽀뽀가 주어고요. 리브즈가 동사인데 얘들아 리브 자동사야. 알았지? 뽀뽀는 누구라고요? 교황이라고요. 알았죠? 아니요. 포프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읽는 겁니다. 알았지? 어디 가서 뽀뽀라고 하지 마. 알았죠? 야, 어디 가서 뽀뽀라고 해서 너 영어학원 어디 다니니? 그러면은 독학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알았죠? 괜히 넥스칸 선우쌤한테 배우고 있는데요. 이러지 말고. 알았죠? 뽀뽀 오빠가 사는 곳인 일형식. 왜? 괜히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드러나? 많이 외롭니? 드윈 나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 야 너랑 나랑 수업한 게 얼만데? 정규 수업 때부터. 왜 얼굴에 열 올랐어? 오늘 드윈이 어머니께 카톡을 날려드려야지. 어머님 드윈이가 요즘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자 교황 오빠가 살고 있는 이거 완벽한 문장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 외웁니다. 여기 장소인 바티칸 시티에 방문할 기회를 놓칠 사람이 누가 있겠니? 이 말은 뭔데? 어느 누구도 놓치지 않는다야. 그러니까 로마에 갔으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여기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무조건 가야 돼. It is known. 수험표 체크하시고요.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저기 우리 수업할 때도요. Be known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다섯 가지예요. Be known as, be known for, be known to, be known by, be known to 부정사. 이렇게 다섯 개라고요. 다섯 개 의미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죠. 뭐 조심하라고요? as 꼭 체크하시라고요. as는 그 중에서 뭘 나타내는데요? 자격을 나타냅니다. 해석은 뭐라고요? 뭐뭐로서예요. 됐니? 자, 바티칸 시티는 유명해요. 뭐뭐로서 유명하냐면 더 EST, 최상급입니다. 가장 작은 스테이트. 스테이트는 원래 세 가지 뜻이거든요. 주, 상태, 말하다. 근데 국가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 국가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다. In fact, 사실. In fact라는 연결어는요, 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 앞문장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부연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뭐, 역잡을 나타내기도 된다고 그랬어요. 확 뒤집어버릴 때도 In fact는 써요. 됐냐? 얘들아, 선우쌤 잘생기지 않았니? 사실, 자세히 보면 거지같이 생겼어. 이렇게요. 확 뒤집어버릴 때요. 됐네? In fact란 말 그렇게도 쓰이니까 알아두세요. 여기서는 앞에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유명한데 얼마나 작냐면 it 여기 어순배열 내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뭐뭐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할 때 it takes
사람, 시간, 투부정사. 여기는 사람 없으니까 it takes 시간, 투부정사. 뒤에 ing 쓰시면 안 됩니다. 투부정사 꼭 체크하셔야 돼. 걸린다. 단지 30분만 걸린다. 워크 걷는데. 아래 보이니? 워킹 쓰면 안 된다라는 거. 됐어? 선생님 학교 다닐 때도 투부정사 자리 시험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알았죠? ing 써놓고 맞냐 틀리냐 많이 물어봤다고. 괜히? 아. 근데 요즘은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어순배열 영작으로 좀 많이 물어봐요. 알았죠? 그때도 얘기했었지. It takes 사람, 시간, 투부정사인데 사람하고 시간하고 자리를 바꾸게 되면 시간 쓰고 for 사람 투부정사 써줘야 된다고 했어요. 됐어? 어,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완벽. 자, 하여튼 30분밖에 안 걸려요. 걷는데요. From A to B입니다. 한 국경에서 다른 the other. 두 개니까. 국경 끝에서 끝이니까 one the other로 왔습니다. 됐냐? 그래서 the other 다음에 border가 생략된 거죠. 한 국경에서 다른 국경으로 걸어가는데 단지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30분이면 내가 성인 걸음으로 2km 정도 된다고 그랬지. 그지? 2km가 국경이래요. 알았죠? 어, 얼마나 작은 나라야. 그 다음, however, 하지만, 뭐요? 조심해야 되겠네요. 졸라 작은 나라야. 뒤에 무슨 내용 나와야 돼? 볼품 없어. 볼 거 별로 없어. 원래 이런 말이 나와야 좀 글의 흐름이 맞잖아. 근데 확 뒤집어 버리죠. 그죠? 왜? 어마어마한 작품을 여기서 봤으니까요. 그래서 however, 하지만 나는 압도당했습니다. 수동태 체크하셔야 돼요. overwhelming, overwhelmed, overwhelm이요. 압도시키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압도당했다고 하니까 수동태예요. 하지만 나는 압도당했습니다. 뭐에 의해서? by the collection, 소장품, 수집품, 모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조각상들과 그림들이요. 바티칸 뮤지엄에서요. 뭐라고 써있나요? 삽입 조심하래요. 연결사 때문에 그래요. 됐어요? 아, 그 다음요. 그 작품들 중에서도 하나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담의 천지창조 얘기하는 거지. 동교의 컴마고요. 미켈란젤로 오빠의 걸작품들 중에 하나. 원어브 복수명사. S 빼먹지 마세요. 마스터피스가 걸작이란 뜻이고 마스터피시스라고 썼습니다. 미켈란젤로 오빠의 걸작품들 중에 하나인 천지창조. On the ceiling. 천장에 붙어있는 시스타인 성당이에요. 여전히 lingers. 얘가 동사입니다. S 조심하세요. 주어 얘인데 단수입니다. 걸려 있습니다. In my mind. 여전히 내 마음속에 걸려있다. 지금도 걸려있다. 현재 시로 썼잖아. 그지? 갔다 온 지 됐는데 지금도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압도를 당했으면 그랬을까요? 자, 비록 뭐뭘지라도 나는 알았지만 대생략되고요. 사진이 are not allowed. 수동태 체크하셔야 되겠네. 사진 찍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니? 그래서 수동태요. 그걸 알았지만 The masterpiece, 그 걸작품, 뭐요? 아담의 천지창조는 so that 구문은 여기 뭐 써있는 거 보여요? 영작 조심하라고 써있는 거 보이냐? so that은 무조건 영작 조심해야 돼. 됐어? 너무나 뭐뭐합니다. 그 걸작품은 너무나 impressive, 단어 알아두시고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impressive라는 형용사 써야 되는 이유? so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앞에 was라는 비동사 보이죠?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impressive라는 형용사.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나는 거의 원 사진을 찍을 뻔했답니다. 됐나요? 그 작품 하나 그거를 찍을 뻔했대. 찍었다고 안 찍었다고? 안 찍었다고. 찍으면 얘 지금 감옥에서 글 쓰고 있는 거야. 알았지? 어 누가 씨발 사식 좀 넣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글 썼을 거라고. 자 그다음 after는 여기는 이제 분사 구문으로 봤는데요. 분사 구문으로 봐도 되고 전치사로 봐도 됩니다. ing만 조심하세요. 알았죠? 주변을 돌아본 이후에 원래 문장 아래 써 있는 거 보시고요. 우리는 work it out 바깥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 결과입니다. 바깥으로 걸어 나갔는데 그 결과 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lined up 줄 세워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거 내가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to see 다음에 대시 생략된 걸로 봐도 되고요. to see를 지각동사로 보고 many people을 목적으로 보고 lined up을 목적격 보고 pp 쓴 걸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ed라는 것만 좀 체크하세요. 알았죠? lined요. 됐냐? 많은 사람들이 줄 세워 있는 것을 선생님은 뭘로 보냐면 이건 저기 뭐 동사 대시 생략된 게 아니라 to see many people을 목적으로 보고 lined up을 나는 목적격 보호로 봅니다. 알았죠? 나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줄 세워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알았지? 수동이라서 나는 pp로 봅니다. 근데 이거 동사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대시 생략돼 있다고 보고요. 됐네? 그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었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ed만 조심하세요. 두 가지 다 어법석으로 다 맞는 거니까. In front of 어디 앞에? 작은 가게 앞에. 여기도 관계부사 where. Green apple gelato가 was served. 수동태요. 선생님 항상 얘기했었죠. Which 다음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Where 다음엔 완벽한 문장이 온다. 라고 얘기하는데 시험 문제 나오면 꼭 틀리는 이유가 뒤에 문장이 완벽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
우리가 구문 석을 못하니까 틀린 거라고 그러잖아. 근데 선생님이 팁 줬었지. 수동태는 완벽한 문장이라고 내가 얘기했었던 거야. 기억날 거야. 알았죠? 이거 수동태니까 완벽한 문장이라고 하고 where 쓰셔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난다면. 알았지? 자, 그린 애플 젤라또가 제공되어지는 겁니다. 수지는 나를 설득했어요. 이건 5형식 동사입니다.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 투부정사. 컨빈스 목적어, 투부정사. 나보고 줄 서도록 설득했대. For over 20 minutes, 20분 동안이요. Saying, 이거 분석문 체크하세요. 어법이요. 존나 중요해요. 말하면서입니다. 말하면서. That 이하라고 말하면서. That은 접속사. It, 그것이. Would be worthy,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시가리키, 앞에 이 시가리치는 거 뭐라 그랬어요? 헐, 이거 내가 중요하다고 여태까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데 시험 문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앞에 있다고 뒤에 이시 가리키는 게 뭐냐? 앞에 이시 뭔데? 뭐? 기다리는 거. 이시? 왜? 이시 앞에 있는 이슨 그린 애플 젤라또를 받는 말이야. 됐어? Would be worthy,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건 20분 넘게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됐냐? 이 시간이 키는 게 다르다는 거 알아둬야 돼. 말을 집어넣어봐. 그린 애플 젤라또는 20분 이상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어? 앞에 있다고 뒤에 이 시간이 가리키는 게 뭔지 꼭 확인하세요.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생각 안 하나 봐요. 근데 나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거 우리 통합본 책에 있어요. 거기 구문풀이에 써 있다고요. 내가 집에서 복습하라고 할 때 그거 보고 꼭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 she was right. 그녀 말이 옳았다. 그녀 말이 옳았다. The gelato는 was out of this world. 뜻 뭐라고 써 있나요? 너무나도 훌륭한. 직역한 뭐라고 그랬어? 이 세상 바깥의 것이었다라고 내가 얘기했지. 이 세상 바깥의 것은 뭐? 이 세상의 것은 내가 맛봐서 안단 말이야. 무슨 맛일지. 근데 먹어봤더니 그것들을 다 쓸어버릴 만한 맛이었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너무나도 훌륭했다. 그 다음 야 얘네들이야? 야 아니 씨 이런 모자이크 처리해줘야지.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씨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나는 가서 직접 봐도 별로 감흥 없을 것 같은데? 난 이거 보면은 뭐 생각나는 줄 알아? 이티. 야 니네가 이티를 어떻게 알아? 이티 영화 봤니? 그 영화를 니네들이 왜 봐? 나 초등학교 때 나온 영화야. 스티븐 스필버그 오빠가 그 영화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그죠? 어. 이티를 만들면서. 어? 진원아. 너 이티 닮았어. 미안해. 자, 요시. 이거 로마지도 맞아? 이거 한강인 것 같은데? 야, 이 씨, 서울지도를 보면서 이것들이 로마라고 개 구라를 치고 있어. 이거 한강 아니야? 이거 대교잖아, 이거. 비상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이거 가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뭐 선생님 왜 물었어요? 왜요? 네. 그 질문에는 이거 왜 if worth it 에다가 if she very mindful 뭘 틀린 일이라고 있어요. 잘못 나왔네. 그쵸. 내 말이 맞을 거예요. 자기 삼과 통합 이거 우리 몇 가죠? 사과 통합본 책 있나요? 거기 한번 펴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첫 번째 게 젤라또죠. 나 지금 졸라또라고 할 뻔했어.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게 맞지? 그래 그게 맞는 말이야. 알았지. 여기서 표시가 잘못돼 있었어. 첫 번째 게 젤라또, 두 번째 게 20분 넘게 기다리는 것.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됐냐? 그렇게 되는 거야. 젤라또 맛있나요? 네. 맛있죠. 여기 이제 베니스로 가네요. 베니스. 좋다. 야 좋네. 언제 가보나? 에휴.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 5가 봅시다. 이거 얼마까지 있는 거야? 끝나질 않아. 씨. 다시 베니스로 가봅시다. 베니 어디 여기서부터지? 자,
After a couple of, 며칠 동안 좀 더 로마에 있고 난 이후에 우리는 향했습니다. 내가 이 과에서 헤드는 자타동사 다 나온다고 그랬지. 여기서는 이제 자동사로 쓰였고 뒤에 이제 수동태가 나와서 타동사로 쓰이는 거. 우리는 향했습니다. To Venice로요. 이 수상 해변 도시는요. Was a lot. 비교급 명사입니다. 위에도 써있네요. 바꿔 쓸 수 있는 말들. More romantic than Roma. 로마보다도 더 낭만적이고 하지만 훨씬 더 습했다라는 얘기죠. As well은 문장 끝에 쓰여가지고 또한 역시의 뜻입니다. 알았지? 또한 역시 습하기도 했다. 수지는 말했습니다. 대생략. She had to visit a friend. 친구 만나러 가야 된다고. So, 그래서. 여기 지금 서술형이고 보입니까? 내가 이거 수업할 때도 존나 강조했었죠. 그죠? 기억나냐? 제안, 권유, 주장, 명령, 필요를 나타내는 동사가 나오고 이게 첫 번째 조건. 대절이 나오는데 대절 이하가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으로 해석이 될 때 그럴 때 시제에 상관없이 that 이하는 should 동사원형 또는 should 생략하고 동사원형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기억날 거야. 자, 그녀는 제안했습니다. 과거입니다. that 이하라고 제안을 했어요. 내가 should explore입니다. 여기 아래도 써있지만 ed 쓰시면 안됩니다. 나 문법 공부 좀 해서 시제일치 않은데 suggested 과거니까 여기도 explored 과거 써줘야 돼 라고 하면 안된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should explore 또는 explore 내가 마땅히 탐험해야 된다고 그 베니스를 내 혼자서 몇 시간 동안 당연히 그러지 않니? 친구 만나러 가니까 당연히 마땅히 나 혼자 해야 될 거냐. 알았죠? We could meet up. 우리는 만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At the train station에서 오후 늦게. 그 다음 I decide to go to Rialto Bridge first. 이제 여기서부터 혼자 여행하는 겁니다. 알았죠? 리알토 다리부터는 혼자예요. 됐나요? 혼자예요. 나는 리알토 브릿지를 우선 가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So, 그래서 나는 시작했어요. 걷기를요. Within moments,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Within입니다. 전치사. The winding, ing입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들은 만들었습니다. 내 지도를 거의 useless, 오형식으로 쓰였죠. My map 목적 위에 almost는 부사니까 필요 없고 useless. 스펠링 봐주세요. 해우사 써야 됩니다. 목적격 보호자래. 거의 내 지도를 쓸모없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야? 길이 그만큼 많이 구불구불했다라는 얘기야. 알았죠? 정말로 씨발 지도 버려. 이거 아니라고요. 됐나요? 그만큼 길의 복잡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도가 거의 쓸모없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After 약간의 wondering, 배회, 방황이라는 단어 스펠링이 어휘 잘 보라고 돼 있죠. 약간의 배회를 한 이후에 나는 lucky, 형용사, enough to 동사원형. lucky라는 단어는 형용사 또는 부사는 무조건 enough 앞에 써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됐어요? 하지만 명사를 쓸 때는 enough하고 to 사이에 써줘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어순배열 조심하세요. 나는 운이 좋았습니다. 뭐 할 정도로 충분히요? 만날 정도로 충분히. A group of tourists, 관광객 집단이요. My age, 내 나이 처먹은. From Britain, 영국에서 온. 그들은 여기요. 수동태네요. 그죠? 헤드가 타동사로 쓰인 거지. 그들은 향해지고 있었다. 리알토 다리로 또한 역시. 문장 삽입 조심하래요. 에이, 박스 쳐진 거예요? 됐나요? The bridge itself는 괄호를 묶어놓으세요.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거 강조를 나타내는 제기대문사의 강조용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까지 할 필요 없고 생략 가능하다. 그 다리 자체는 was. 아, 이 문장 내가 문장 삽입이 아니라 이건 서술형 내가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알았죠? 자, 가볼게요. 해석부터요. 그 다리 자체는 as one 급 as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기도 that 생략돼 있고 접속사. 이 시간에 기른 건 리알토 다리입니다. 뒤에서부터 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리알토 다리가 is 다음에 뭐가 생각됐다고? elegant. 리알토 다리가 우아하다 라고 말하는 것만큼 그 다리 자체는 우아했습니다. 됐어? 해서 잘해야 돼. 영작 조심하라고 그랬어. 알았지? 야, 잘 봐. 그 다리는 우아했습니다. 내가 여행기 쓴 거니까 과거잖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 실제 현재 썼어요. 됐어? 그 다음 is 썼다고. 잘 보라고요. 알았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저 다리 정말 우아해 라고 얘기하는 건 현재 시에 써졌다고요. 여기요. 됐나요? 그것만큼이나 우아했습니다. 됐어? 내가 가서 보니까 진짜 우아하더라. But 하지만 I was more impressed. 송태여 나는 더 감동받았습니다. 뭐에서? 아름다운 광경, 운하, from the steps of bridge. 그 다리의 계단으로부터 운하의 아름다운 광경에 의해서 나는 더 감동받았습니다.
다리 자체 우아한 거 인정.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하지만 나한테 더 멋졌던 건 다리의 계단에서부터 본 운하의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됐냐? 내용도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나는 작별 인사를 했어요. 영국 친구들에게. 그리고 나는 걸었죠. 여기 광장으로요. 동계의 컵마고 주된 관광 명소. 베니스의 관광 명소들 중에 하나. 원 오브 복수 명사. I had, 여기 또 나왔네요. 시제요. 과거 완료입니다.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많은 빨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빨래 앤 피존이죠. 그 광고 요즘 안 나오지. 옛날에 빨래 앤 피존 이랬었는데. 이거 혹시 들어본 적 있냐? 너 몇 살이야? 나이까지 적혀 이것들이. 자, 그렇게 많은 비둘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데이, 데이 누구? 데이 누구야 여기? 빨래. 알았어? 비둘기들은 so 생략 잠깐 하고요. be used to ing. 여기 정리 잘 돼 있는 거 보이죠? used to는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지금은 안 한다의 조동사. be used to 동사 원형은 주어가 뭐뭐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진다. use라는 단어의 수동태. 그래서 주어는 주어, 사물이 된다. be used to ing는 익숙하다라고 내가 외우라고 했던 걸 기억나지? 주어는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익숙하다. 그래서 주어는 주로 사람. 됐어? 여기서 데이는 물론 사람이 아니라 비둘기지만 비둘기는 so 대꾸문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being around the people. 사람들 주변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때 그래서 비둘기들은 would wait 기다리곤 했습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사람들이 paying attention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까지. and then 그리고 나서 still 훔쳐갔습니다. 사람들입니다. 여기 대어는요. 사람들의 크래커야. 알겠어? 대화 가르치는 건 사람들의 크래커를 훔쳐가곤 했습니다. 웨이트하고 스틸하고 병렬부죠. 내가 이거 아마 영작 조심하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알았죠? 서술형이요. But 하지만 was요. 주어 자리를 찾아오고 있네요.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요. 주어 자리를 찾아오고 있고 주어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명사절이요. 됐나요? What truly made me? made는 사역동사. me 목적어. 동사원형 1, 동사원형 2. 됐어? 나를 멈추게끔 만들고 내가 감탄하면서 응시하게끔 만들었던 것들은 여기 워 조심하라고 그랬죠. 학교에서 이게 도치됐다고 얘기해줬다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그랬지 내가. 내가 뭐라고 그랬어? 왓자리 원래 주어자리 쓰면 단수 취급하는 게 맞지만 가르치는 게 복수일 때는 복수 취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됐네? 내가 진정으로 나를 멈춰 세우고 감탄하면서 응시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 아름다운 빌딩들이었습니다. S라서 워 써줘야 된다고. 앞에서 가르치는 게 복수니까. 됐네. 그래서 워입니다. 조심하세요. 스위치요. 그래서 내가 what 니네 배울 때 뭘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웠다고? the thing 있지. the thing 대신에 s요. the things로 써도 된다고요. 가리키는 게 복수일 때는요. 자, 아름다운 빌딩들 서라운딩에 ing 조심하세요. 뒤에 뭐 있잖아요. 그럼 ing라고요. 드니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계의 면, 광장의 세계 면을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빌딩들. 여기 문장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서술역 아마 여기 집중돼 있을 겁니다. Along the buildings. Along은 내가 전치사라고 그랬어요. 전명구는 주어자리 올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전명구가 맨 앞에 왔으니까 뭐 일어났다고요? 도치 일어났다고요. 주어는 누구라고요? 샵스가 주어라고요. 그래서 워 써야 된다고. 됐냐? 도치구문이요. 그 건물들을 따라서 가게들이 있었는데 무슨 가게들? 파는 가게들입니다. 뒤에 뭐 있으니까 아닌지입니다. 아름다운 유리 공예품 장갑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많은 것들이요. 주변을 돌아 잠시 돌아본 이후에 나는 샀습니다. 작은 유리 공예품 요거 샀대요. 이거 뭐 담는 거예요? 여긴 고추장, 여긴 간장. 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요. 알았죠?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